안녕하세요. 장사건 프로입니다. 요즘 수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죠. 요즘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뭐한 것 같아요. 매년 그렇고 옛날부터 수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자영업에 관련된 뉴스인데요. 하루가 멀다하고 자영업자들의 폐업에 관련된 이야기들로 모든 뉴스가 채워지고 있어요. 이슈가 있을 때는 이슈를 다루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자영업이 뉴스의 메인 꼭지가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영업에 관련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사회의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자영업이라고 하면 요식업을 흔히 생각을 할수 있는데 요식업 외에도 자영업은 굉장히 많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자영업에 몸을 담고 있는 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까지 합치면 그 수는 어마어마하겠죠. 그럼 대한민국에는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있을까요? 2017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560만 명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2018년 기준으로도 약 563만 명의 자영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 2009년도에 들어서 자영업자 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그리고 지금과 비교하면 어때요? 크게 변화된 게 없죠? 뭐 조금 주는 듯 하다가 다시금 늘어나고 또 주는 듯 하다가 늘어나고 반복이에요. 그럼 폐업률은 어떨까요? 2014년도에서 2015년으로 오면서 폐업률이 조금 주는가 싶다가 2016년에 들어서 갑자기 폐업률이 올라갔죠. 그에 반해 창업률은 2013년을 기점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자, 이 국세청 국세 통계 자료를 보면 2018년도 폐업률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합니다. 뭐 예상치라고 나와 있지만 100만 이상이 된게 맞고요. 반대로 창업률은 100만 이상이니까 갈수록 살아남지 못하는 창업자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5년간의 자료를 봐도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는 폐업이 좀 주는가 싶다가 2016년에 급작스럽게 많아졌죠. 그리고 창업 같은 경우는 2013년을 기점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고요. 창업자와 폐업자가 동시에 증가를 하고 있는데 폐업하는 숫자보다 창업자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고요. 업종별 창업자 생존 비율을 보면 전문 기술 관련 창업을 빼고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그런 요식업이라든지 그리고 금융 보험업이라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는 보험 설계사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년 생존율과 5년 생존율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죠. 반대로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기, 가스, 수도 이런 분류들은 비교적 높은 생존율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폐업이 많은 요식업, 금융, 보험 이런 쪽에서 보험 설계사 같은 경우는 창업 비용이 그렇게 들지 않습니다. 목돈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업자를 내더라도 영업이 잘 되지 않거나 실적이 좋지 않으면 그냥 폐업을 하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마음만 먹으면 영업직을 그만두고 뭐 회사에 다시 취직을 하든지 뭐 다른 일을 또 강구해 볼수 있는 거니까요. 목돈이 들지 않았으니까. 반대로 요식업은 일단 시작을 하려면 목돈이 필요합니다. 단돈 100만 원이라도 말이죠. 100만 원으로 창업하기는 쉽지 않지만 정말 최하로 잡았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뭐그 정도는 들어가니까 1, 2년 장사하고 폐업을 하게 되면 그거는 고스란히 리스크로 남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창업에 쓴 돈들은 어디서 마련을 했을까요? 70% 정도, 그러니까 68.8%는 그래도 자기 자본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30%는 대출이죠. 친지 또는 동업자의 작은 부분. 이 부분도 사실 자기 자본이라고 볼수 없기 때문에 대출 금액은 더욱더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저기 아래에 보면 별도의 자금이 필요 없다는 게 보험 설계사 등이 할수 있는 어떤 그런 개인사업자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출을 끼면서까지 창업을 하게 되면 과연 그분들이 창업 준비는 제대로 하고 창업을 하는 걸까요? 전 재산을 바쳐서 하는 창업인데 과연 그분들이 제대로 된 창업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할까요? 중소기업청이랑 소상공인진흥원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6개월 미만이 60%를 넘습니다. 내전 재산도 모자라 대출까지 내가면서 평생 먹거리를 찾아 나서는 창업 시장에서 준비기간이 6개월도 채 준비하지 않고 창업 전선에 뛰어드는 거예요. 3개월 미만도 10명 중에 3명이나 되네요. 이건 그냥 운을 바라는 게 아닐까요? 복권 사듯이 말이죠. 스포츠 토토처럼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지니까 나도 어떻게 돈을 벌거나 잃거나 그걸 둘 중에 하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지 않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장사가 잘 안 되는 그런 시국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매년 경기 불황의 신호탄이 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하나씩 터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소규모로 자영업을 하시는 사람들은 더욱더 많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폐업률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소규모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격히 감소를 합니다. 몸을 사리는 거죠. 당장 때려치우고 싶은 회사였다가도 꼭 붙잡고 있는 거죠. IMF 때를 생각해 보시면 뭐 쉽게 이해가 가실 텐데 IMF 때 누가 창업을 하라고 하면 창업을 하겠어요? 1998년도에 IMF를 빼더라도 굵직한 사건들이 여럿 있었죠. 정말 굵직한 사건 3개를 꼽자면 2003년도에 일어났던 카드 대란. 다들 아시겠지만 IMF 이후에 경제 회복률은 굉장히 빨랐습니다. 하지만 성장률은 엄청 둔했죠.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가 한 대 얻어맞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수라도 부흥을 일으켜야겠다, 내수라도 경기가 좋아지게끔 해야겠다 싶어서 뭐 건설이라든지 부동산 이쪽에 규제를 많이 완화하게 됩니다. 거기에 줄줄이 따라서 금융회사들도 어떤 관리감독이 굉장히 허술하다기보다는 많이 굉장히 완화를 많이 낮추다 보니까 신용카드 소액 대출이라든지 주택담보대출, 시중에 돈이 엄청 많이 늘어나게 됐어요. 빚을 낸 돈이요. 대출금이 엄청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이때 나온 게 카드 돌려막기가 있죠. 카드를 계속 돌려막는 겁니다. 이쪽 카드에서 빌리고 다시 또 이쪽 카드에서 빌려서 다시 갚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됐던 거예요. 이때는 사실 신용이 크게 상관이 없었거든요. 아무나 다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가 있었어요. 큰 제약 없이 말이죠. 이때 신용 불량자가 제가 알고 있기로 400만 명 가까이 생겼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아마 380만 명에서 400만 명 그 사이가 될 거예요. 이러니 그때는 창업자 수가 현저하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소규모로 창업하시는 그런 분들이 말이죠. 카드 대란 때 보면 1인 창업자 수의 증감이 대폭 떨어졌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카드 사태가 그 카드 대란 때를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2008년 시작된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그렇고 2014년 세월호, 2015년 메르스 때도 급격하게 줄었어요. 그러면 살아남은 자영업자들은 돈을 잘 벌고 있을까요? 저런 위기의 순간을 잘 버틴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흔히들 존버라고 하죠. 엄청나게 오래 잘 버텨서 살아남은 자가 승리자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남은 자영업자들, 그리고 그 어려운 시기를 넘기고 새롭게 창업을 해서 자영업을 하고 있으신 분들은 좀 벌이가 나아졌을까요? 수치로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010년과 15년을 비교해보면 어느 업종 하나 돈을 잘 벌고 있는 업종이 없어요. 그냥 꾸역꾸역 근근히 먹고 살 정도로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더 나아지는 건 없이 말이죠. 전체적인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벌이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체감은 훨씬 더 크겠죠. 이제껏 얘기한 바로는 창업을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라도 창업을 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자만심? 용기? 아니면 무모한 도전이라도 해보고 싶은 발악? 그런데 저는 그래도 창업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욕을 엄청 많이 먹을 걸 지금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발언을 하기까지가 굉장히 어렵지만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때까지 창업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통계 자료도 보여주면서 확실하게 아 창업은 답이 아니구나 라는 걸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창업을 하라고 하냐 라고 저한테 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전제 조건을 조금 달게요. 일단 창업을 한 번이라도 하지 않고 죽으면 한이 될 것 같은 사람, 그리고 나는 정말 재취업이 절대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 회사 생활은 죽어도 못하겠다 라는 분, 그런 분들은 창업을 해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이 포화시장인 자영업자의 유입을 막는 그런 정책을 펼칠 거예요. 그리고 퇴사한 사람들의 어떤 재취업 프로그램도 전사적으로 실행을 할 거고요. 창업을 위한 준비 프로그램도 정부에서 아마 지원을 해줄 겁니다. 준비 없이 창업하는 그런 사례를 없애기 위해 말이죠. 또 경쟁력 있고 아이템은 좋은데 운영이 미숙해서 폐업하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새로운 기회도 제시해 줄 거고 현실적인 법적인 권리금 회수의 방안도 아마 강구할 거예요. 물론 합리적으로 권리금을 산정할 수 있는 법안도 분명히 생겨날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폐업하는 자영업자들한테도 지원금이나 아니면 새롭게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분명히 생겨날 겁니다.
언제 생겨나냐고요? 글쎄요, 우리가 죽고 나면 아마 생겨날 것 같아요. 넉넉 잡아서 한 60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냥 안전하게 회사를 다니세요. 다만 60년은 죽어도 못 기다리겠다, 내 꿈을 한번 펼쳐보겠다, 통계 따위는 뛰어넘겠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위에 언급한 그 분들 중에 최소 회사 생활은 죽어도 못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창업하세요. 중요한 건 창업은 수백만 가지의 종류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 곰곰이 생각은 해보셔야겠죠. 치킨집만 생각하시지 말고요. 창업은 늘 옳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능력을 한번 펼쳐보세요. 이상 장사곰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